병들어 누워있는 노인의 집을 드나들면서 기초생활수급비 수백만 원을 훔쳐온 50대 여성 요양사가 경찰에 잡혔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 꼴이 됐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허름한 집들이 밀집된 주택가. 이곳을 드나들며 80대 할머니를 돌본 요양보호사 59살 김모 씨가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장애를 앓고 있는 노모의 아들 명의로 나온 기초생활수급비를 훔친 혐의입니다. 지난해 5월부터 15차례에 걸쳐 무려 440여만 원의 수급비를 빼돌렸습니다. 그 피해자가 통장을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는 점을 이용해가지고 그 통장을 훔쳐서 은행에 가서 예금된 그 인출을 했습니다. 최근에야 수급 여부를 묻는 관할 동사무소의 연락에 요양보호사의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1년 넘게 그간 가족처럼 김 씨를 믿었던 모자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나하고 마오세요. 보도 뭐는 입으로 자꾸 그게 가져갔다고 그 있겠네. 오늘 아침에 문을 어떻게 찾을 길도 없고 동생도 없고 어떻게 찾는. 하지만 요양보호사는 할머니의 요청으로 통장을 맡아 관리했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해가지고 돈을 갈려 오분다리 얼마 나왔어 할머니 이야기하고 저는 이 돈을 내가 있죠. 닦아주고 안 주고 이거는 아니래요. 절대로. 이 같은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 대상자는 영주시 한 곳에만 1,2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경찰은 판단 능력이 흐린 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요양보호사를 공급하는 민간 재가센터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엄지원입니다.